죽음보다 더한 공포라 불리는 치매. 하지만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치매의 발병 위험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진짜 뇌건강에 좋은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이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뇌가 위축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미국 신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뉴롤로지에 참여했던 네덜란드 연구팀은 식습관과 우리 뇌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표했는데요. 평균 66세 성인 약 4천여 명의 뇌를 MRI로 스캔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뇌의 평균 크기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2ml나 컸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경향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식습관 개선만으로 뇌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싸고 부작용 염려가 있는 치매약 대신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천연 음식 5가지와 이 음식들이 치매를 막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먹어야 뇌 건강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 똑소리 시작합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첫 번째, 깻잎. 깻잎은 한국인의 허브라고 불릴 만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채소인데요. 특유의 알싸한 향으로 입맛을 돋워주는 이 깻잎이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깻잎 속 로즈마린산 성분 덕분인데요. 로즈마린산은 뇌 혈류를 촉진시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세포와 세포 사이 정보전달 물질인 뇌 신경전달 물질로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주의력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치매약 중 아리셉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인 아리셉트는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깻잎 속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깻잎을 고르실 땐 딱 세 가지를 체크해주세요. 진한 녹색을 띠는지, 잔털이 뚜렷해 표면이 거친지, 가장자리는 선명한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더욱 싱싱한 깻잎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생잎으로 드시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장아찌나 양념을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유의 향으로 입맛은 돋우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깻잎, 오늘부터 곁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두 번째, 카레. 여러분, 인구는 엄청 많은데 오히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적은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치매 발병률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데요. 그의 답은 바로 인도인의 주식인 카레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 속 커큐민 성분 덕분인데요. 이 커큐민은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가 우리 뇌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노화시키는 성분을 제거하고 뇌세포의 활발한 활동을 돕는데요. 영국 영양저널에 소개된 에디스코언 대학교 연구팀은 40세에서 90세 성인 9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식후 30분에 커큐민을 복용하게 하고 B그룹은 가짜약을 복용하게 한 뒤 인지능력 변화를 검사했는데요. 12개월간 연구한 결과 가짜약을 먹은 그룹은 언어 및 기억 능력이 떨어진 반면 커큐민을 먹은 그룹의 인지 능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커큐민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줘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나이 들게 하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쯤 노란빛 건강식인 카레 한 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세 번째, 연어. 세계 10대의 슈퍼푸드인 연어. 과연 연어는 붉은살 생선일까요? 아니면 흰살 생선일까요? 선명한 오렌지빛을 띠다 보니 붉은살 생선으로 자주 오해받지만 사실 연어는 흰살 생선입니다. 단지 연어의 먹이인 크릴세우스 속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붉은빛으로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반전이 있는 연어 속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으로 뇌세포 생성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 이 두 가지 모두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에 의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추론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이죠. 바로 해마의 크기도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오메가3 중에서 DH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DHA 성분은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세포의 퇴행을 억제해줄 뿐 아니라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죠. 이런 DHA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DHA 함량이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보다 바로 이 연어 속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더구나 연어는 고등어처럼 굽기가 번거롭지 않고 요리를 해먹기에도 아주 간편한데요. 그래서 저는 버터 대신 올리브오일로 만든 연어 스테이크와 채소를 곁들인 훈제 연어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올리브오일과 채소는 연어와도 궁합이 좋아 치매 예방에 더욱 탁월하니까요. 한 주에 한 끼 정도는 연어 요리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네 번째, 계란. 계란은 그 작은 한 알 속에 정말이지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란 속 많은 영양소들 중 어떤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노른자 속 콜린 성분에 있습니다. 콜린 성분은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데요. 앞에서 깻잎 속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세틸콜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계란 속 콜린 성분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생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먹이를 준 생쥐와 일반적인 먹이를 준 생쥐를 비교한 결과 고함량의 콜린 먹이를 섭취한 생쥐들의 기억력이 일반쥐보다 더 뛰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란 속 또 다른 성분인 레시틴은 바로 이 콜린을 만들 뿐 아니라 뇌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지 않게 도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거지 치매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뇌혈관 질환을 앓게 될 경우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뇌혈관으로 인한 질병을 막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계란을 하루 1개에서 3개 정도 먹게 되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계란은 날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단백질을 무려 91%나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계란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다섯 번째, 브로콜리. 몽글몽글 귀여운 모양의 브로콜리는 메인 요리를 돋보이게 하는 조연일 때가 많지만 치매 예방에서만큼은 주인공 역을 야무지게 해낸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나 브로콜리 속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매 위험은 낮추고 뇌혈관 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속 또 다른 성분인 비타민 K 또한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줘 인지력 향상에 좋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에서 쥐에게 17개월간 비타민 K를 투여한 결과 인지장애와 우울증, 불안 수치가 감소했으며 특히 공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로콜리를 하루 한 컵, 약 90g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엽산과 비타민 K를 흡수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브로콜리를 무침으로 드실 땐 나트륨이 많은 초고추장 대신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살짝 넣고 무치는 게 좋은데요. 식용유에 볶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함께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치매도 예방하고 입맛까지 돋워주는 브로콜리. 오늘부터 식탁에서 자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에는 깻잎, 카레, 연어, 계란, 브로콜리가 있었고 도움을 주는 성분에는 깻잎 속 로즈마린산, 카레 속 커큐민, 연어 속 오메가3,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 브로콜리 속 엽산과 비타민 K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태풍처럼 한순간에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가랑비처럼 서서히 젖어들어가는 질병입니다. 현실에서 치매를 알아차렸을 때 이미 손쓰기엔 늦은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약으로 해결해야지라며 미루시기보다 당장 오늘부터 좋은 식습관을 기르셔서 매 순간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일일이 찾아보는 건 사실 좀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 역할은 제가 할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은 알려드린 음식을 맛있고 꾸준하게 드시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빛날 수 있도록 건강똑소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똑소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